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백곰 엔나티디 한곰 제이드입니다. 이거 너무 가혹해. 이게 게임을 많이 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을 잘한다는 건가요? 나는 극과 극인데. 누구부터 할까요? 내가 제일 낮을 것 같아. 보드라이브의 백곰. 오래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5로 아직 95나 남았어요. 저는 백곰님보다는 하나 더 5,1, 51. 오. 이유는 평균에 보다 조금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보드라이브를 하는데 호스트로서. 저는 네. 58. 아. 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87. 와. 네. 그렇지. 와, 많이 무거워요. 땀을 빼버리시네. 아니, 저는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봐요. 저는 해봤어요. 오, 남미연 PD님 닮았어. 여기 백곰님이랑 똑같은 상태가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비슷하다. 짜란! 아,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요. 주사위가 엄청 많아요. 와. 어쩐지 박스에 봤을 때 여기 주사위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아, 이거는 개인판인가 봐요. 이게 원래 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칩이 우와. 이렇게 있죠. NFL이 좀 칩 좀 관심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칩 관심 많죠? 네. 아, 무게감이 되게 좋다. 소리가 딱 이게 딱 그 원하는 소리예요. 이게 스티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 자국이 없네. 주사위도 그렇거든요. 주사위도 사도로 섞어서 한 이런 인쇄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세한 칩의 글씨도 있어요. 제가 봤던 칩 중에 퀄리티 진짜 네. 거의 베스트에 드는 것 같아요. 베스트 5 안에. 어? 카드가 플라스틱이에요? 이 카드는 굳이 프로젝터 네. 안 껴도 되겠어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인판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종이로 많이 하잖아요. 매트에다가 스티치도 돼 있고 네, 가세. 여기다 이제 딱 봐도 주사위를 꼽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쏙쏙 들어가네요. 아, 근데 이게 주사위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게임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시험! 자, 룰북을 일단 드릴게요. 아,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데이카운트를 해볼까요? 무슨 뜻이야? 자, 끝났습니다. 아, 어? 말도 안 돼. 아, 못하네! 아, 채점을 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투매니 본즈를 펀딩하게 된 다이스랠링 대표 허원선이라고 합니다. 자,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곰님부터 네. 투매니 본즈. 아, 정답. 아, 맞았어. 투매니 본즈 정답이. 투매니 보이즈. 맞았고요. 네. 1번은 다행히 다 정답을 맞추셨네요. 장르. 네. 협력 RPG.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력. 협력. 주사위, 빌딩. 빌딩. RPG입니다. 조금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에 협력 RPG 게임 정도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테마, 판타지, 기어록들이 주인공. 아, 역시 해보신 분이라 그런지 이 기어록이 요 캐릭터들의 종족이거든요. 응답하고 플러스 점수 4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짜 메인이 전투 게임이에요. 요 정도면 하시네요. 역시 보드라이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감각적인 부분이 있으시지 않나. 1에서 4인 정답 맞고요. 제이드님도 네. 1에서 4인 정답 맞고요. 1에서 4인 맞고요. 네. 1에서 4인 맞았네요. 아, 이제 5번부터 좀 아문이 갈릴 것 같아요. 네. 기어록들에게 닥친 위협의 근원인 타이런트를 토벌하기 위해서 출동한 정예팀. 거의 이 정도면은 또 한 번 4점까지 드립니다. 제이드님, 기어록이 힘을 합쳐서 나쁜 족속 대장 부하들을 물리친다. 6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백공님 정답. 내가 왜 나오냐고. 남열PD님, NIPD님과 네. 다른 친구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요게 잡고 돈 버는 요소. 돈 버는 요소가 있긴 한가요? 돈 버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 칩을 왜 만들었어요? 돈
죽을 것 같았는데. 강청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해. 교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네. 잃어버린 보물을 찾았다는 네 명의 모험가. 그들은 과연 곳곳에 숨은 괴물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 빠밤. 게임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틀렸어. 잃어버린 보물 없고요. 네. 아무래요. 곳곳에 숨은 괴물들을 가지고 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 붕어. 폭탄을 만드는 원거리들러. 이름이 부머잖아요. 붐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켓. 방어를 담당하는 탱커. 정답이고요. 패치스. 회복을 담당하는 힐러. 정답이고요. 탄트럼. 도끼를 휘두르는 근접킬러. 아, 담당하는 정답. 또 가점을 드릴게요. 뭔가 잘못했어요 지금. 붐에 일단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영어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쳐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제목은 정답인데 도적질을 한다고 썼는데. 도적질. 패치스. 힐러. 힐러 맞네요. 그리고 너겟. 네, 선행학습 친구. 너겟. 돈 줍기야. 네, 탄트는 남일 PD님 공격. 이 정도면 처음인 정답. 오늘... 4분의 3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답이다. 최종 보스를 때려잡으면 승리. 굉장히 딱 정답만 깔끔하게 적으셨죠? 표시된 뉴스 내내 선택한 폭군에게 도달하세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세요. 굉장히 완벽한 정답이에요. 가점 한번 드릴게요. 팀내 분열 배신. 그렇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 조우를 했는데 해결 전에 멤버들이 모두 죽으면 전투의 패배 조건이지 게임의 패배 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내 분열 배신보다 이 답이 더 별로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네, 60분에서 90분 더 완벽하게 정답. 60분. 내 컵니가 여기까지 밖에 붙었어요. 아, 노력이 가상하니까 세복하세요. 60은 맞췄으니까. 학점 한번 내려볼게요. 9개 중에서 의외로 높은 점수인 7개를 맞췄어요. 83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홍님. 80점. 네, 그리고 제이드님은 뒷부분에서 약간 아쉽게도 75점 정도. 황금님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 틀리셨네요. 93점 드리겠습니다. 한 개 반은 93이고 네네. 두 개 틀리면 80이고 제 마음입니다. 역시 역시. 일단 이 게임의 세계관은 델로어라는 지역에서 이 기어록이라는 종족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의회에서 반지의 제왕인 사우론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명의 전사를 뽑아서 폭군을 처치해라 모험을 보내게 되는 게 이 투메니 본즈의 시작 스토리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 데이 카운터를 조정을 해요. 1로 시작을 하고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돌려가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우 카드 일단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읽고요. 뒤집어서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읽고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투메니 본즈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내용과 보상까지 전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투를 선택을 했다 하면 이 전투 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적이 체력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거리 적이 있는지, 근거리 적이 있는지, 적의 턴 순서가 빠른지, 느린지 확인을 하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캐릭터가 그려진 주사위들이 있어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한꺼번에 같이 굴려요. 숫자가 가장 높을수록 턴 순서가 빠르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6번부터 시작하고 적이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 또 적이 플레이를 하고 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투는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원거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맵 전체를 전부 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캐릭터는 자기 주위에 적만 때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적을 공격을 할지 결정을 하고 캐릭터 시트를 보면은 공격을 1, 방어를 2 가지고 있으면 여기 공급처에서 공격을 주사위를 1, 방어 주사위 2 쓸 수 있는 주사위인 거예요. 이 캐릭터의 특성으로 주사위 4개를 갖고 시작하는데 덱스터리티가 이제 제가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 개수예요. 이 7개의 주사위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3개를 굴리겠다. 아니면 이렇게 3개를 굴리겠다. 선택하셔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3가지를 굴리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대상을 설정을 하는데 얘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쭉 굴립니다. 이렇게 공격 표시가 나오고 방어 표시가 나오고 뼈 표시가 나왔는데요. 각 주사위마다
뼈 표시들이 있어요. 뼈 표시가 나왔을 때는 공격이나 방어를 실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백업 플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꽂으셔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어를 또 2를 얻은 거고 1 공격을 성공한 거라서 이 적의 체력이 1 깎이게 됩니다. 그렇게 제 턴에는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 턴이 오게 되면은 저한테 먼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주사위를 이렇게 8개를 굴리게 돼서 2 데미지, 4 데미지, 5 데미지, 6 데미지, 7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 체력이 지금 5거든요. 네. 제가 근데 방어가 2가 있었음에도 총 7이었는데도 한 방에 죽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러스트 밑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 적의 스킬이에요. X자로 뼈 모양이 있고 없는 스킬이 있는데 없는 스킬은 무조건 공격을 했을 때 발동하는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X자는 또 마침 뼈가 나왔기 때문에 리커버리 2라서 회복을 두 개를 해요. 총 라운드는 6라운드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릭터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 상단을 보면은 능력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사위를 꽂게 되면은 캐릭터가 성장을 해요. 제가 만약에 훈련 점수를 얻었다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굉장히 특색 있는 기술들이 16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16가지 주사위가 각 면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표를 보시고 어떻게 캐릭터를 성장해 나갈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다 알아버렸어요. 다 정말? 알아버렸어요. 아, 진짜? 네, 그럼요. 지금 바로 플레이하라고 해도 금방 하죠? 저랑 같이 해주세요. 이은아 저는 오늘 또 다른 컨셉으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고요. 아까 시험 보는 거 너무 재밌었고 채점해 주신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캐릭터 성장시키는 게임은 우리가 지든 말든 일단 내 캐릭터만큼은 좀 성장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 캐릭터 꽉꽉 주사위 채워서 좀 키워보고 싶다. 저는 약간 스토리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처음에 딱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다 요만해. 요만한 약간 엘프들이 막 아 승리자! 이런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플레이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약해보면 축이자 하는 게 귀엽고 피 흐리는 게 너무 좋고 장르를 좀 알 것 같아요. 전 파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게임도 처음에 주사위가 많아서 파티 게임일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딱 보고 근데 그림을 딱 봤는데 좀 어려운 게임일 것이다 라고 또 약간 걱정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딱 깔아서 보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었고요. 시험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신선했어요. 진짜 다 빵점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재미있게 그 설명도 들어주신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9일 모뎀 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보다 좀 스트레치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 전용 프로모가 6가지 들어가고요. 확장이 없는 캐릭터들 2가지를 무료 제공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하! 좋아요! 알람 설정 하! 하! 하!